이 시간은 재즈 인 재즈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에 또 만났네요. 맞습니다. 예, 예. 2주 연속 대체 공휴일. 하지만 오늘도 나와 계시고. 저는 오늘까지 당직입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오늘도 한글날 네, 그 맞습니다. 대체 공휴일이에요. 예, 그저께 토요일이 네. 예, 한글날이었죠. 지난주에는 개천절이었고 오늘은 한글날이니까 네, 뻔하죠. 재즈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좀 어울릴 만한 게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곡들은 한글로 노래된 재즈곡들을 제가 아하. 준비를 했고요. 예. 제가 한글날, 저는 한글 좋아합니다. 네. 네, 정말로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느끼고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좀 검색을 해보니 예. 원래 한글날의 명칭이 가갸날이었던, 가기야날? 예, 가갸 뭔지. 거겨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 싶거든요. 재밌죠? 가기야날. 처음 하셨죠? 어렵다. 야. 예, 그랬다가 예. 되게 금방 또 한글날로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몇년 네. 지나지 않아서 네. 한글날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사투리도 좋아합니다. 네. 사투리 잘 그렇죠. 쓰시죠? 엄청 잘 쓰죠. 그쵸? 예. 네. 저는 사투리도 뭔가 그 정겨운 느낌, 네. 따뜻한 느낌이 있고 또 지방색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사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네. 아, 할머니한테 제대로 배우셨군요. 되게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배운 거죠. 할머니가 사사해 주셨네요. 그렇게 배웠고. 네. 그리고 저 군대 갔을 때도 그 제주 사람들은 특이한 억양이 없으니까 네. 다른 지방 사투리를 제가 따라했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이 딱 신병이었어요. 내 고향이 어딘지 물어봤거든요. 고향 어디노? 고향 이런 게. 내 고향 어디 갔노? 부산 갔습니다. 또 다른 사투리 막 쓰면 전라도 갔습니다. 자식, 나 제주도야. 개구쟁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때 만났으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두드려 맞았겠죠. 제가 좀더 예. 덩치가 있으니까 제가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급자, 하급자로 만났으면. 아이고,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를 상급자로 만나기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요, 저는 되게 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글로, 그럼 우리나라 재즈 음악을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세 곡의 그 연주자들 혹은 밴드는 모두 다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한국 재즈 밴드들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곡. 네. 첫 번째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팀 이름은 마드모아젤 S라는 팀이고요. 마드모아젤 S. 네, 마드모아젤은 프랑스어가 맞죠? 네. 그래서 미스, 네. 숙녀 이런 걸 뜻하는데 네. S가 뭐를 뜻하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뭔가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니셜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마드모아젤 S. 예. 예, 그대 곁에 지금 이란 제목의 곡이고요. 예. 이 마드모아젤 S라는 팀은 네오 로맨티시즘을 지향하는 네. 밴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앨범 제목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Night at the Cabaret. 어떤 뭐 20세기 초 유럽의 어떤 카바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네. 그곳에서 있었던 재미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굉장히 훌륭한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마지막에 보너스 트랙으로 실려 있는 그대 곁에 지금이라는 곡을 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곁에 오니 봄 향긋한 바람 불어와 그대 고백하는 이 그대 눈빛 속에 보여요.
어울린다, 어울려. 10월달하고 어울리네요. 그렇죠. 예. 보사노바 스타일의 예. 음악이고 10월이라고 하기 가을하고 어울리는 정.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그래요. 혹시 뭐 이 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 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분 성함이 황인규 씨. 예.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네. 유학 시절에 만났던. 예.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뭔가 네. 갑자기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 친구한테 얹혀 살았죠. 그래서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 예. 했는데 지금까지 뭐 그 일이 계기가 돼서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이후에 서로 잘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도움 줄 일이 있으면은 예. 도움도 주고받는 좋은 동생인데요. 예. 어쨌든 이 친구가 이 팀에서 베이스와 작곡을 맡고 있죠. 현재는 우든 네. 나무의라는 형용사죠. 예. 우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예. 음악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제가 네. 진짜 존경할 정도로 예. 예, 되게 훌륭한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한번 예. 또 관심 있으시면은 예. 우든 검색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대 곁에 지금이라는 곡 듣고 왔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곡은 예. 이번 곡도 약간 브라질 스타일의 곡인데요. 예. 팀 이름은 Another Season입니다. 예. 또 다른 계절이라는 의미의 팀의 멜로지아. 네. 포르투기로는 멜로지아라고 발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멜로디라는 의미의 곡이고요. 이 Another Season이라는 팀은 브라질리언 재즈 음악들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팀이고요. 특히나 이 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최성낙 씨. 네. 이분은 뭐 경력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네. 국내 최정상의 그 S대를 졸업하시고 오. 그리고 S그룹 오. 다 저희가 떠올리는 야, S를 그곳에서 좋아하시는구나. 예. 마드모아젤 S의 S가 그 예. S는 아. 아니겠죠? 네. S 출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 돌연 예. 예. 갑자기 음악으로 예. 자기 이제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예. 음악을 이제 좀 나이 들어서 20대 후반에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존경해요 이분. 작곡법도 그렇고 예.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예. 항상 밤에 그 재즈 클럽에서 공연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12시가 예. 다 되는데 꼭 수면 취하기 전에 한두 시간씩은 더
개인적으로 어. 연습하시거나 복작업 하시고 제가 굉장히 많이 본받았던 되게 좋았던 그분이신데 네. 예, 이분이 그 팀에서 작곡을 담당하신 예. 곡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고? 멜로지아. 멜로지아. 예, 이 곡은 한글 버전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내가 기억하는 멜로디 낮은 목소리 눈물 짓던 그대의 노래 나의 눈물 내 가슴 속에 멜로디야 내가 잊지 못할 멜로디 그대 날 위해 흐느끼던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내 기억 속에 영원한 노래 내 가슴 울리는 노래 가끔 이렇게 미치도록 보고 싶은 영원 깊은 곳 채워주던 그대의 노래 나의 눈물 내 가슴 속에 멜로디야 내가 잊지 못할 멜로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던 오늘은 한글날을 기념해서 네. 우리나라 재즈 음악들을 맞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곡 들어봤고 세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곡은 네. 감히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제주도를 예. 대표하는 재즈 그룹 중에 하나. 아, 네. 그룹 시크릿 중에 그룹. 하나. 네. 예. 아, 그룹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는데. 있잖아요. 뭐요? 저 하는 거요? 예. 왜? 네. 그것도 대표하죠. 왜 이렇게 하세요? 네, 아니 요즘 네. 한참 활동을 못 해가지고 아 근데 공연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탐나문화재. 아 탐나문화재. 예, 탐나문화재에서 예. 예 주최했던 공연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김수아 재즈 트리오로 출연해서 뜨거운 연주를 제가 남겨드리고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어도 사나란데 시크릿 코드. 아 저까지 지금 시크릿 코드는 어떤? 스포일러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시크릿 코드의 2018년에 발표한 앨범 중에 예. 이어도 사랑 타이틀곡입니다. 예. 이어도 사랑은 민요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민요로 예. 알고 맞아요.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존재해요. 예. 예. 꼭 제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도 이 곡을 제가
편곡을 해서 발표한 그룹을 본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오, 맞습니다. 야.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들어봤는데 예. 정말 가장 개성적으로 편곡을 하지 않았나. 예, 이 시크릿 코드라는 팀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굉장히 뭐 훌륭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해 보았죠. 예, 그러면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인사 나누고요. 저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